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분당 보훈철학원장 역술가 보훈도사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는데 팔자대로 산다고 하지요. 그런데 과연 팔자대로만 살게 될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선천운인 사주팔자와 후천운인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팔자야 태어나면서 누구나 8개의 글자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름 역시 한번 짓고 나면 평생을 불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에 따라 운명도 좌우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도 틀린 말은 아닌 것이지요. 부모가 지어주는 이름은 생후 처음 받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텐데요. 실제로 예나 요즘이나 부모는 자식의 앞날이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평탄하면서도 잘 풀릴 수 있는 이름을 짓는 것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잘못 지어지면 평생 결혼하기도 어려운 이름이 있는가 하면 결혼해서 이혼을 피하기 어려운 이름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늘 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름도 있는데요. 재물이 약한 이름은 돈을 벌어도 주변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가버리더라고요. 형제가 빼앗고 남자가 빼앗고 결국은 그 사람과 원수처럼 살거나 끝내 같이 살지 못하고 끝장을 내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좋은 이름은 평생 인덕이 많아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다 내 편이에요. 그리고 재물운이 끊어지지 않고 모여들어 그래서 건강하게 부귀공명을 누리니 가정이 화목하고 평생을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요 뭐하고 가장 많이 결부가 되어 있던가요? 결국은 돈입니다. 돈. 돈이 없으면 아무리 금실이 좋은 부부도 불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처럼 소중한 이름을 지을 때는 최소한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 영상에 앞서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이름은 첫 번째, 이 좋은 의미를 담아야 됩니다. 이름은 저마다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요. 자녀가 태어나면 만 가지의 복을 누리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장명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소중한 이름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름 자체에 좋은 의미를 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팔자와 잘 맞는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요. 예쁜 이름이 무조건 좋은 이름인 것은 아닙니다. 사주팔자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부족한 부분은 이름에서 철저히 보완을 하여야 좋은 이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재물운이 약하면 재물운이 좋아지는 이름으로 또 사주의 건강운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건강한 이름으로 장명을 해야 할 것이고 부모나 배우자 덕이 약하게 태어난 사람의 이름에 인덕이 좋아지도록 장명을 하면은 최고로 복을 받는 명품 이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사주팔자와 잘 어울리도록 일반적으로 좀 어려운 말로 자원오행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보완을 해야만이 이 사주팔자는 물론 성명학을 적용을 해서 수준이 있는 이름으로 장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장명을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주학과 성명학에 정통한 전문가에게 장명을 맡겨야 훗날에 후회하지 않게 되고 이름이 촌스러우니까 그냥 요즘 애들 말로 이름이 거지 같으니까 개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기란 수리를 적용해야 하는데요. 또 수리하니까 아 좀 어려워진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좋은 이름은 성과 가운데 한자와 또 가운데 한자와 끝에 한자와 끝 한자와 성과 이런 관계가 한자의 획수로서 서로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수리오행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기라도록 구성을 하는 장명법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 수리가 나쁘면 좋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뭐 때문에? 이름 때문에 살아가면서 운명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발음이 좋아야 해요. 이 장명시 발음 또한 아주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데요.
일부 철학원에서는 사주만을 고려하여 한자 찾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어감이 이상하다든지 발음이 불분명해서 상대가 이름을 말하게 되면 한 번에 알아듣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름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두 번, 세 번 물어봐가지고 하나씩 끊어서 뭐 예를 들어서 홍길동 하면 알아들어야 하는데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알아듣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한 이름들은 좋은 이름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놀림감이 되거나 30년 전 혹은 40년 전에 유행이 했던 이름을 지금 신생아 이름에 적용을 해서 그 이름이 이 애기한테는 제일 좋은 이름이라고 장명해 주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청주에서 손자 이름을 다시 지어주겠다고 오신 분이 계신데요. 신생아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었냐면 정봉규. 이렇게 지어서 이 이름이 아니면 안 된다고, 이 아이에게는 이것이 최고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손자에게는 이렇게 올드틱한 이름을 지어야만이 되나보다 싶어서 그걸로 출생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 촌스럽지만 이를 믿고 출생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봐도 영 아니다 싶어서 아이의 부모들이 매우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간 거죠. 제가 정이안이라는 이름도 장명을 해주었고요. 정하준 뭐 이렇게 해서 네 개를 장명을 해주었는데 정이안이라고 이렇게 대명을 했다라는 이 얘기를 나중에 들었는데 이 봉규, 남수 무슨 일사후퇴 때 피난길에서 지은 이름도 아니고 70년대에 새마을 사업할 때 지은 이름도 아니고 봉규, 남수라. 참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다섯 번째는 불길한 이름은 과감하게 개명을 하는 게 여러분들 낫습니다. 본인들이 좋고 또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겠지만 수천만 원씩 주고 구슬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또 이름이 안 풀린다고 어디 이상한 데 찾아가가지고 돈을 많이 주고 개운을 한답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서 그분들의 운이 풀리면 뭐 그게 대수겠습니까? 별 문제 없겠죠. 그러나 가장 적게 들어가고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것이 개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개명하고 달라진 삶을 기대하는 마음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요즘은 개명하는 인구수가 아주 급증하고 있어요. 뭐 개명하는 이유도 아주 다양합니다. 매사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삶의 무게를 덜어내기 위해서 개명을 한다는 분도 있고 놀림감의 대상이 되는 이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성공적인 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 제발 우리 아들이 장가좀 갈 수 있도록 이름을 바꿔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를 뽑으라면 대부분 돈 걱정 안 하고 넉넉하고 부유하게 살고 싶다라고 재물운이 좋게 개명을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고요. 두 번째로는 건강운, 세 번째로는 애정운 이렇습니다. 아무튼 사주팔자는 쉽게 못 바꾸기 때문에 운명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이름이라면 나이 40대 아니 50대 60대가 넘어서 이 나이에 개명을 해야 하느냐라고 묻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은 100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하여서 아직은 뭐 살아온 세월만큼 더 살아야 할 분들이 많습니다. 이름이 불길하다라면 이 불길한 이름을 과감히 개명을 하여서 멋진 브라보 인생을 살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직업도 바꾸고 남편도 바꾸는데 뭐 이름 바꾸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남은 삶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개명하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사주와 이름이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좀 다소 어렵지만 실제로 개명을 한 후에 원하는 바를 이루거나 삶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면 자기 자신이 굉장히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인생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그러한 기분으로 살아간다라는 이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이름은 부르면 부를수록 돈이 쏟아지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진짜로 안 풀리는 이름은 뭐 촌스럽고 놀림감이 되는 이름을 떠나서 자신에게 일도 안 맞아서 재물운이나 건강운이나 배우자운을 말아먹는 이름도 분명히 따로 있는데요. 근심이 쏟아지는 이름이 있어요. 복은 안 쏟아져도 근심은 쏟아지지 말아야겠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댓글에다가 생년월일을 올려놓고 제 이름이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분들한테 좀 뭔가 성의껏 답변은 해드려야 될 텐데 사실 사주팔자를 분석을 해서 이름을 감명하는데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또 저희 철학원을 찾아오신 분들은 다 유료 상담이거든요. 그런데 댓글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송구스럽게도 어렵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댓글은 많이 달아주십시오. 여러분들 의견이라든가 뭐 나는 이름 때문에 이러한 에피소드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여러분들 댓글 날 때 댓글을 장문으로 쓰시면 제가 답변을 금방금방 못 달아요. 댓글을 날 때 짧은 글부터 댓글을 달아드리거든요. 가급적이면 제가 자는 시간 줄여서라도 여러분들한테 꼭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며칠씩 걸리더라고요. 오늘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버렸죠. 중간에 조금 지루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바이바이.